네, 이번 만수들은요,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만수인데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희 책한 권이 있어요. 여기 하트가 있고요. 돈 있고, 거울 있고, 연필 있는데요. 하트는 어떤 걸 뜻할까요? 사랑이요. 그렇죠. 연인들과의 사랑, 또 부모에 관한 사랑, 친구들 간의 그런 우정도 뜻하죠. 자, 그리고 옆에 있는 돈은 어떤 걸 뜻할까요? 부자. 그렇죠.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이웃에게 베푼다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가족들에게 맛있는 걸 사준다거나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돈을 택하겠죠? 자, 그 다음에 거울도 있어요. 거울은 어떤 걸 뜻할까요? 예쁜 얼굴이요. 그렇죠. 이 거울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멋있는 모습을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연필도 있네요. 연필은 어떤 걸 뜻할까요? 네, 그렇죠. 학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이 연필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얻고 똑똑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연필을 택하는 걸 하겠죠? 자, 그럼 이런 네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. 자, 앞에 계신 분은 이네 가지 이미지 중에서, 어떤 거가, 과연 선생님, 앞에 계신 분께서 좋아할까? 저는 미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. 이 손이 선생님, 그 앞에 계신 분의 좋아하는 걸 찾아갈 겁니다. 자, 한번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어요? 아무거나요? 네, 연필, 뭐, 거울, 사람, 돈. 어떤 걸 택하실 건가요? 인생에서 가장. 저는 네. 연필, 똑똑해지고 연필이요? 싶어요. 아, 똑똑해지고 싶으세요? 자, 그러면 제가 이 책에서 그손 모양이 과연 어디로 갈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한번 봐주세요. 이렇게 연필을 가져가게 되죠. 선생님도 그런 연필을 통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리고 똑똑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.